세븐나이츠 키우기 9월 6일날 이제 정식 오픈하는데 여기 이제 사전예약 링크 제가 걸어놨어요. 요거 사전예약 링크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사전예약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세븐나이츠 키우기라고 9월 6일날 오픈하는 네, 이제 신게임이거든요. 신작 게임. 자, 신작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굉장히 간단한 게임입니다. 세븐나이츠 이제 IP를 기반으로 한 방치형 RPG고요. 조작이 되게 쉬워가지고 그리고 뚝딱뚝딱 잘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할만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영웅 4명이거든요. 이거 최대 영웅 10명까지 이제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면은 이동하면서 이제 알아서 전투를 하거든요. 이제 내가 할 거는 빨리 10명을 구성하고 좋은 영웅들을 만들어서 이제 5토로 돌려도 이제 경험치가 쫙쫙 올라가고 성장할 수 있게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캐릭터가 조금 귀염귀염하게 나오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무것도 컨트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동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퀘스트를 계속 하면서 일단은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컨트롤할 게 많지 않지. 전개가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여러분들도 그냥 냅두면은 사실은 뭐 알아서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방어력 레벨 50 달성하기. 자, 방어력 레벨 50 달성하기. 자, 이제 요 정도가 됐으면 저는 한 번 더 뽑기를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일단 30회 뽑기 가겠습니다. 아, 카드가 많네요. 모두 열기. 렛츠고. 아, 그치. 아, 요거 이제 핑크색 등급이 좋은 건가 보네. 자, 영웅 소환 다시 한번 가고요. 아, 이거 근데 유니크랑 레전드 나오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가보자. 카드 색깔이 이제 완전 달라야 되는데. 이거, 자, 확률 정보 보자. 아, 지금 이 뽑기가, 그래요. 너무, 아, 이거 에픽 뽑기가 안 되네. 소환 레벨이 올라가야 유니크가 나오네. 이거 그 뽑기를 일단은 오지게 한 다음에 소환 레벨을 올려야겠네. 자, 계속 뽑을게요. 그래야 소환 레벨을 좀 올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에픽까지밖에 안 나오는 뽑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유니크까지는 뽑을 수 있게끔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에픽에서 아직 2성인 거는 없었네요. 아직 2성은 없으니까 가장 2성이 유력한 애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5까지 만들겠습니다. 영웅 소환 또 빡세 가볼게요. 소환 레벨도 좀 올려보자. 3000개 또 쓸게요. 와우. 아, 소환 레벨 3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소환 레벨 3 달성했어요. 오지게 됐고 소환 레벨 3 달성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니크를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 Let's go. 과연 유니크가 뜰 것인가? 역시 쉽게 뜨지 않죠. 한 번 더 간다. 유니크 가보자고! 아, 아니야. 아, 쉽게 안 뜨네. 확률 정보에 유니크가 1%인데 아, 에픽은 12%구나. 이래서 한가 보지. 아, 10개 가게요. 갑니다. 오, 유니크 뜬다. 아, 드디어 유니크 뜹니다. 유니크 하나 받아요. 자, 우리 유니크 세라. 자, 세라 반갑습니다. 아우, 드디어 유니크가 하나 뜹니다. 개꿀이죠. 그리고 3000개 안녕하세요. 오, 유니크 하나 또 뜹니다. 개꿀이죠. 이제 유니크를 조금 써서 덱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이 또 있나? 헬로. 아, 이거 하면은 오, 소환 레벨 하면은 또 티켓을 또 줘요. 아, 보상이 진짜 좋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다섯 번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유니크 또 뜨죠. 게임이 이래야지. 요, 유니크 계속 나오죠. 이거 개꿀이에요. 가보자고! 또 나온다고! 또 한번 가보자고! 아, 야. 아, 꽤나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 근데 게임 정말 편리하게 만들었어. 자,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L과의 승급 누르면 승급도 빨라. 승급도 뚝딱뚝딱. 금방 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유니크를 어느새 다섯 개 먹었네요. 일단은 유니크 위주로 세팅 가볼게요. 이 유니크 친구들 레벨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후반 또 기대합니다. 328? 어느새 또 이렇게 모였어. 자, 여러분들, 우리 세븐나이츠 키우기 7일 이내 1777 뽑기 누구나 100%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9월 6일날 오픈하고요.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귀에 캐릭터들이 귀염뽀짝합니다. 귀염뽀짝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전개 빠르고 간단하고 이게 조금 메리트인 것 같고 방치형 게임인 것 같고 저 지금 만지는 거 딱히 없죠? 벌써 어느덧 가이드 106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전개가 빨라서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PVP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PVE도 가능합니다.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록 광고지만 추천할 만하고 왜냐면 저는 지루한 게임 절대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 사전 등록 링크 이제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재화를 가지고 많은 보상을 가지고 재미난 게임을 하시길 바랍니다.